패키지를 건강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해서 절대 마케팅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영상 하나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영양성분표를 이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안녕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맨날 성분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항상 뭘 먹기 전에 성분을 봐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성분 보는 게 너무 어렵다, 뭘 봐야 할지,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고 뭐가 중요하지 않은지 어렵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영양성분표 보는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이거 영상 하나 보시면 아주 완벽하게 영양성분표를 이제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의 식품에는 영양소별 함량이 표기되어 있는 이제 영양성분표랑 재료의 구성이 적혀있는 원재료명, 이렇게 두 개가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탄수화물을 볼 때는 이제 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지방을 볼 때는 양도 어느 정도 보긴 하지만 양보다는 종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는데요. 양 자체는 영양성분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종류는 원재료명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죠. 순탄수 구하는 방법. 무조건 탄수화물이 쓰여 있다고 그 자체가 다 탄수가 아니라고 드렸잖아요. 이 식품에서 정말 진짜 탄수화물은 이제 우리가 공식을 통해서 구해야 되는데, 탄수화물이라고 쓰여있는 숫자 빼기 식이섬유 빼기 그리고 설탕 대체제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이 20이라고 쓰여있지만 식이섬유가 8이라고 되어있어요. 그러면 20 빼기 8 이렇게 해서 12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식품의 순탄수는 12인 거예요. 근데 식이섬유가 안 적혀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그 식품에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들어있으면 이제 자랑을 할 만한 거란 말이에요, 업체 입장에서. 근데 없다는 거는 없기 때문에 못 적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곤약젤리, 우리가 되게 많이 먹는 곤약젤리죠. 탄수화물이 12라고 쓰여있지만 에리스리톨이라고, 이게 설탕 대체제거든요. 에리스리톨이 11g 들어있기 때문에 얘의 순탄수는 1g입니다. 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외국 상품을 직구해서 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때도 확인을 해야겠죠. 자, 제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영어로 된 식품 성분표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성분표를 보면 이제 여기서 지방과 뭐 나트륨, 콜레스테롤, 프로틴, 뭐 탄수 이런 게 다 쓰여 있죠.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총 탄수가 14g이라고 되어 있는데 식이섬유가 9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4 빼기 9는 5겠죠. 그러면 얘는 한 서빙당 순탄수가 5g이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적혀있는 당류는 뭐예요? 라고 하시는데, 탄수는 13인데 당류는 1이라고 써있던데 그러면 1이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이러시던데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자 이렇게 했을 때 제 얼굴이 당류고 이 동그라미가 순탄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류는 순탄수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식품 업체에서는 이제 작아 보이고 싶으니까 얘를 쓰는 거예요. 얘는 1, 얘는 13, 결국에는 13이지만 1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작아 보이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당류를 신경 쓸 게 아니라 이 전체 순탄수만 신경 쓰면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 이제 또 실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식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타사 브랜드와 본인 브랜드의 제품을 이제 비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당류가 이제 본인들 제품에는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내려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순탄수 양은 올라갔죠. 왜냐면 이 음식에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보이는 탄수화물 그 자체를 순탄수라고 인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류는 내려갔는데 순탄수는 올라간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몸이 인식하는 탄수화물은 올라간 셈인 거죠. 근데 약간 당류가 내려갔네 하고 이거를 이렇게 파악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이거, 제가 이 제품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1회 제공량 30g당 탄수화물이 25.5로 되어 있고 100g당은 85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총 340이에요. 그러니까 1회 제공량에 25.5인데 이거 곱하기 11 이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탄수화물 25.5네 하고 할 게 아니라 얘는 전체 순탄수가 289인 거예요. 물론 얘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 먹는 게 아니지만 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과자, 그냥 우리가 솔직히 한 봉지 뜯으면 이걸 누가 여러 번 나눠 먹어요. 근데 거기는 보면은 심한 거는 3회 제공량 이렇게까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뭐 50밖에 안 하네? 라고 생각하고 그럼 밥 한 끼 안 먹고 이거 먹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내가 먹은 거는 순탄수가 150, 그럼 하루 종일 먹는 것보다 많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확실하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방, 제가 지방은
양보다 저는 종류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이제 체크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이 숫자가 쓰여 있는 게 아니라 원재료명을 보면서 아실 수 있어요. 원재료명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오는 게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음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들을 이제 앞쪽에 쓰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식품 원료명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첨가물이 나오는데, 첨가물 이렇게 봤을 때 뭐뭐뭐뭐륨 뭐 이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언급을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게 뭐야?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건 첨가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떻게 첨가물이 하나도 안 든 것만 먹겠어요. 가끔 음식에 따라서는 대체가 안 되는 거는 그렇게 먹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은 체크 정도는 하고 인지는 하고 먹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인 재료의 함량이 그냥 높고 이렇게 깔끔한 음식이 있는 반면에 메인 재료 함량은 낮고 뭔가 되게 막 많이 들어간 이런 것들은 그래도 아무래도 섭취를 조금 줄이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우유 같은 경우에도 원유가 100%인 게 있고, 그 원유에다가 뭐 탈지분유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막 와 밀크, 깔끔한 밀크 막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이제 알고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버터도 우리가 그냥 버터 생각하면은 다이어트에 나쁜 거 아닌가, 몸에 안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버터도 진짜 순수 100% 버터가 있는 반면에 뭐 팜유 들어가고 뭐 되게 이런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는 버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를 구분하셔서 그걸 드셔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우유, 똑같은 버터라도 성분에 따라서 천차만별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약간 패키지를 건강한 것처럼 보이겠다고 해서 이게 건강한 거겠지라고 하면 안 되고, 되게 진짜 포장이 투박하고 뭐 약간 좀 안 좋아 보여도 성분을 보면 깔끔한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되게 있어 보이고 막 아주 고급스러운 포장, 그치만 성분은 형편없는 것들이 많으니까 꼭 성분을 체크하셔야 돼요. 절대 마케팅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좋고 뭐가 안 좋은 건지 난 이 원재료를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는 순탄수는 조금 더 양에 집중을 하고 지방은 종류에 집중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아이들은 순탄수의 양을 올려주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이런 아이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걸 드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이런 게 아예 없는 건 찾기 힘드니까 조금 조절을 하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안 좋은 지방에 포함되는 아이들이 여기 쓰여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게 좋겠죠. 제가 아보카도 오일이랑 코코넛 오일을 쓴다고 말씀드렸더니 올리브유는 안 되나요? 해바라기 씨 안 되나요? 뭐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리했습니다. 식물성 유지, 옥수수유, 대두유, 해바라기유, 포도씨유, 카놀라유, 이 아이들은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은 아이들이니까 웬만하면 아보카도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로 바꾸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거와 관련된 거는 뭐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 이런 개념들과 관계된 것들인데, 제가 이건 조금 더 정리를 해서 다음 컨텐츠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처음에 제 영상을 보고 이걸 보더라도 너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그냥 어려우니까 안 해라고 하면은 내 몸이, 이 가장 소중한 내 몸에 들어가는 음식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체크하기는 어렵더라도 편의점 앞에서, 식품 앞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보면서 이제 골라보려는 노력을 하다보면 언젠가 습관이 돼서 나중에는 내 몸에 좋은 음식들만 넣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 영양 성분표에도 숨겨진 비밀이 있는데요. 0칼로리 음식, 약간 어떻게 음식이 칼로리가 0일까 이런 생각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영양 성분표에 속지 말자라는 컨셉으로 다음 영상 또 올릴 테니까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고요. 그럼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